Yeah, yeah. Hey. Hey, dance king slime where you at? I be the susu chilling. Got sing, I gotta change the game. I don't care what's sipping and beaming. I got things to do. They like saving the jiggle. Cause I'm a hero, I'm not Drake or Bieber. But a pop star, that's what I'm trying to be. 창의로 남아 나긴 아깝네. 난 더 보여줘야 돼. 그게 아깝대요. 실력은 하니까 가깝게. 근데 현실은 답답해. 무서운데 왜 이리 기분은 frustrated. Don't do it. We're waiting. Don't worry. Do it. Already 나의 실력 넘어지 오래지 않게 돼. 그러면 언제. I just break the boundary. I'm not just a rare. You see on TV. 빛나는 걸 어떻게 나 네가 보여줘야. You gotta see. 만들어주네. Life ain't a documentary, no commentary. Coming to your life. 우리 네게 내 메모지처럼 내 memories. 각동한 순간에 덮치는 쓰나미, a bad thing.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초라해져. 때가 많아 놈이 다 나타난 바람 get up team. 개소리엔 그냥 melody. 절대 철안 들어 필요 pain. 예찬이 는 결국 oh no, 간 놀래라네. 채택을 했은 듯한 실력, yeah. 체급이야 만한 게임 한국화라고 왜 기절하기 전에 게임. Break the boundary. I'm not just a rare rapper you see on TV. 빛나는 걸 어떻게 난 이걸 you gotta see. 만들어주네. K-POP의 래퍼 왕관을 여기 넘겨드리고 싶어서 네 왕관 수여식을 하려고 드린 겁니다. 자 이렇게 공연을 끝내고 와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 슬라임 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름이 독특한데 왜 이런 네이밍을 갖게 된 거죠? 일단 슬라임은 제가 Success, Love and Rhymes를 합쳐서 성공, 사랑, 그리고 라임. 제 인생에서 필요한 세 가지, 머릿속에 있는 세 가지를 표현한 거고요. 그 영은 제 성이 정이어서 그거를 영으로 바꿔봤습니다. 자, 오늘 들려주신 다큐란 노래 어떤 곡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일단 뮤지션으로서 뮤지션의 다큐멘터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을 했다는 뜻이고 제가 작년에 만든 노래인데 작년에 제가 저를 봤을 때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돼서 만들게 되었습니다. 현아의 I'm Not Cool 편곡에도 참여를 하셨어요. 당시 뭐 기억할 만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? 사실 그 제가 피네이션 쪽에 이메일 보냈었는데 그때 유건영 선배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그때 두 번째로 피네이션에 방문하는 날에 운이 좋게 그 작곡 프로세스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편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지금 이 정규앨범에 나온 느낌이 어떠실까요? 그리고 앞으로 또 10년, 2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? 일단 제가 뭐 싱글이나 미니앨범 많이 냈지만은 정규앨범을 좀 늦게 낸 이유는 사실 제 자신이 만족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조금 제 자신의 저의 음악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좀 생겼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제가 좋아하는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계속 내고 싶네요. 네. 본인이 가장 애착이 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뭐 그런 음악이 있을까요? 정규 1집에 전성기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매일매일 제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전성기다라는 노래입니다. 야 멋지다. 매일매일 전성기.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. 20년만 더하게. 자 그러면 그 노래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?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. I'm better than I ever been. 내 목소리는 somewhere I never been. Yeah, better be ready cause I'm about to tear it. 누군가겐 remedy 누군가겐 인생을 바꾸는 멜로디. I don't need a charity. 난 알아서 잘하지. 닥친 대로 해왔지만 절대 닥치진 않았지. 와우 고맙습니다. 제가 다음 앨범을
제가 모든 곡을 프로듀싱한 앨범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.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만족하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할 음악을 들고 올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